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윤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부동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죠. 국민 35명 중 1명은 암 치료를 받거나 암 치료 이후로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막상 암에 걸리고 나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진단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암보험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부족한 암보험을 어떻게 보완 전략을 짜갈 수 있을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100세 시대를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여성분들을 위해 암보험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 좋을지 보완 전략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지금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보험보다는 뭐 남편 보험, 자녀 보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정작 본인 보험들은 예전에 또뭐 암보험 하나 두 개씩은 다 들어오셨는데, 만기를 좀 살펴보면 뭐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만기를 좀 짧게, 또 가입 금액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좀 적게, 뭐 만기도 짧게 좀 가입하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암보험을 좀 부족한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플랜을 저희가 좀 오늘 강의를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요 시간 좀 알차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 이제 평균 수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평균 6.2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70년대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65세 해서 뭐 70세, 75세, 79세, 최근에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85세까지 요렇게 지금 평균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뭐 안내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보시게 되면 뭐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 또 이제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보험이 현재 만기가 60세 만기인지, 70세 만기인지, 80세 만기인지 요런 거를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 만기가 90세인지, 100세인지 이렇게 좀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100세까지 꼭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한국인들이 암이, 어떤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느냐, 요거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이제 위암이고요. 이제 2위가 폐암, 3위가 간암, 4위가 대장암, 5위가 전립선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제 요런 게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가는데,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이제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위암, 4위가 대장암, 5위가 자궁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뭐 남자분들도 유방암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분들만 좀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갑상선암도 남자분들이 발병이 되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높게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암, 대장암은 남성, 여성 다 이제 순위권에 들어 있고 이제 5위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자궁 쪽은 이제 남자분들은 없고 여성분들만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요 순위에 꼭 들어가는 게 모두 일반암, 소외감이 아니고 일반암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암보험 가입 요령을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죠. 유방암, 생식기암을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 이 이유는 예전에 뭐 2007년, 2005년 이전에는 다 모든 회사들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 유방암, 생식기암을 일반암이 아니고 뭐 소외감. 소외감이라도 뭐 10%를 주겠다, 일반암에 또는 2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암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회사들을 좀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항암 치료비 보다는 진단금으로.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암보험 상품을 보면 주계약 암, 그러면 암 진단 시에 뭐 얼마. 암 입원 시에 얼마, 암 입원하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 암 수술하면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암이 걸려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뭐 일주일, 한 열흘 미만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보통 이제 4일째부터 지급이 되시거든요. 3일 초과 1일, 4일째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또 입원비 특약은 또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수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항암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진단금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특약들을 부과하는 금액보다는 진단금을 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이신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시냐면 최근에 암보험들을 보면 뭐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상품들을 보면 암보험이 다 뭐 5년 갱신 또 10년 갱신 그러면 5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또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 근데 5년 후에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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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에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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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중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저렴해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본다라고 하면 그냥 비갱신형보다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CI 보험은 피하라.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CI 보험이 뭐 나 암보험인데 암 걸리면 뭐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해 주는데 이래서 암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CI보험에 뭐 암도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암보다는 중대한 암,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암보험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내가 암보험으로 알고 CI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어떤 분들이 좀 가입 대상이 되시겠느냐, 요걸 체크를 좀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암 진단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나는 지금 암보험이 뭐 한 천만 원 있다, 또는 뭐 2천만 원 있다,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뭐 병원비 들어가시는 게 뭐 한 3천에서 5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좀 이제 가입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70세나 80세 만기 상품만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100세까지 준비를 해두는 암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한번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나 암보험이 좀 부족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 거 봤더니 5년 갱신, 10년 갱신이다. 이런 분들도 좀 대상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암보험들 하신 분들은 증권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대부분 상품들이 갱신형으로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계신 분들 네 번째로는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보험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비싸더라. 이런 분들도 한번 저희 이제 강의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좀 보험료는 뭐 굉장히 비싸지 않으면서 좀 저렴한 플랜으로 설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대부분 회사들이 사망 연계, 사망 뭐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암 사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지급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좀 불필요하게 사망보험금이 들어갔었는데 뭐 이런 플랜까지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징으로는 상품적인 특징으로는 아마 지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환급형으로 미지급형 30%, 50% 뭐 이런 거 중으로 좀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보험료는 뭐 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다 일반암으로. 그래서 요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 전립선암을 뭐 일반암이 아니고 뭐 50% 지급 또는 뭐 30% 지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줄여놨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일반암으로 내가 암 진단금을 1,000만 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뭐 1,000만 원 보장이 다 되시는 거고요. 2,000만 원 했다 그러면 2,000만 원 다 보장이 되게끔 일반암으로 좀 들어가실 것 같고, 이제 필수 부과하는 이제 사망보험금을 이제 최소로 좀 잡아놨다,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 대부분 암보험 이제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뭐 70세,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세가 넘으면 좀 제약이 있으신데, 65세까지도 최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갱신 이제 100세까지, 비갱신형 이제 100세까지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런 게 좀 이제 특징적인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회사별로 저희가 이제 여러 회사를 좀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65세, 55세 이상 여성분들이 이제 가입 비교표인데, 대부분 내보험을 한 번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2억 원을 필수로 넣어야 된다, 뭐 요런 조건들이 생깁니다. 일반암은 2천만 원, 질병사망도 필수가입. 그러면 나는 암보험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상해사망, 질병사망 이런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사망은 1억 5천, 그리고 A사보다는 사망보험금 연계가 좀 적게 들어가시는데 암 진단금은 1천만 원까지만 이렇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또 65세까지, 60세가 아니고 60세가 넘으면 좀 이제 제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비산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C사 같은 경우에는 A사, B사보다는 좀 이제 사망 연계를 적게, 3천만 원, 굉장히 적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암 진단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래서 A사, B사보다는 이제 C사 같은 경우에 사망 연계라든가 진단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갱신형이다. 10년 또는 20년 이런 이제 갱신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사, B사, C사 이렇게 봤을 때 뭐 나한테 어떤 게 좀 적합하냐 이런 거를 좀 이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 지금 이제 요 회사는 이제 뭐 M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암 진단금은 2천만 원 나가시고 사망보험금은 20년 납 으로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좀 플랜을 짜봤는데, 이제 이 일반암에서는 뭐 여성암, 뭐 유방암이라든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시고요. 보장 내용은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료는 이제 연령별로 이제 40세부터 이제 65세까지. 그래서 물론 뭐 이제 20대 뭐 30대 분들도 당연히 이제 가능하신데, 보험료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대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정도. 요렇게 해서 뭐 내가 암 보험이 있다 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채워본다라고 하면 이런 플랜 쪽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 이제 가입을 할 때는 이제 나이하고 병력에 따라서 이제 가입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 상품은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나는 암보험이 아예 없다 또는 뭐 암보험을 좀 많이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암 진단금은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 다음으로 발병이 많이 되는 게 뇌 관련 질환 중에서도 뭐 뇌출혈이라던가 뇌경색, 그래서 다 준비가 되는 뇌졸증,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진단금들도 좀 부가적으로 이제 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보시고 뭐 좀 관심이 있다 뭐 이렇다면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가족들 보험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작 내 보험은 가입이 잘 돼 있는지 확인 안 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분들께서 암 보완 전략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보험 관련 질문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50살인데요. 아, 예. 예, 보험을 두 개 들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예. 어떻게 이제 잘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도 보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009년, 2010년 이렇게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예. 그래서 보장만 네. 잘 돼 있다면 또 끝까지 네. 들고 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네네. 보내주신 증권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09년도에 네. 메리츠화재에서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맞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1년 있다가 네.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총 보험료는 20만 원 돈 납입이 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이게 조금 나가요. 부담스러우세요? 네, 조금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뭐 내역이 어떤 건가 잘 들은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지금 올해 쉰 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네. 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예 드시는 건강해요. 약은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0대이신 여성분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 두 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습니다.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보내주신 증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메리츠화재 2009년도에 가입하셨고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준비하셨는데 일단은 메리츠화재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장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보험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저희가 보상을 나갈 때에는 급여 항목은 90%, 비급여 항목은 80% 이렇게 자기 부담금 조금씩 있는데요. 기존의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요. 의료실비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시고요. 보상 지급 금액도 90%, 80%가 아니라 100%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은 상당히 좋은 상품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조그맣게 들려져 있는 특약들도 아무래도 딱 보니까 좀 야무지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청자님 요거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요 만기 환급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세대 저희 시청자님들 나이 세대 때는요 저희 그 당시에는 만기가 옛날에는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상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 상품이니까 혜택을 안 받더라도 나중에 만기 시에는 여태까지 냈던 돈을 좀 돌려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시청자님 만기 환급금은 만기 때 지급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의 보험은 100세 만기세요. 그렇다면 즉 100살 때 보험금을 나머지 여태까지 모아놨던 적립금을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물가가치랑 그때 시청자님 50년 뒤면 지금 50세시니까 50년 뒤로 봤을 때 50년 뒤니까 물가는 상승할 거고 화폐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지금의 값어치랑 정말 다를 거예요. 때문에 저는 보장면에서는 중요하지만요. 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장은 줄이지 않고요. 보장은 그대로 가되 금액만 낮출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거 한번 볼게요. 삼성화재 이게 딱 어떤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3대 질병보험이거든요. 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이 된다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요 세 가지를 다루는 보험인데요. 삼성화재 이거 새시대 건강파트너 2010년도 요거 비싼 보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 아니라 보험료가 매번 이거 3년 주길 거거든요. 시청자님.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은 상대적으로 비갱신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110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지금 살펴봤더니 메리츠화재와 마찬가지로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님의 보험은 요거 한 3만 5천 원 정도면 짤 수 있는 건데 한 9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의 적립보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2만 5천 원 이렇게 비싸게 내고 계세요. 오히려 이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메리츠화재 요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지만 요거 적립보험료만 조금 줄이면 한 4만 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거 있잖아요. 이 상품에 제가 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메리츠화재와 마찬가지로 적립보험료 이거 지금 굳이 넣으실 필요 없는 보험료거든요. 보장의 문제 제한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요거는 과감하게 빼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화재의 또 문제점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잖아요. 시청자님. 저희 뇌출혈로 지금 구성이 돼 있으신데 뇌출혈보다 뇌경색증까지 보장이 되는 뇌졸중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해요. 저는. 뇌출혈은 뭐 100명 중에 뇌질환이 발병된 분들 중에 뭐 17분, 16분 정도만 뭐 발병이 된다면 뇌경색증은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히는 건데 막히다 보니까 피가 지나가야 되는 게 뻥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기보다는 막힐 때부터
보상을 네. 받아야 되는 게 뭐 고객 입장이나 시청자님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네.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바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갱신형이잖아요. 네, 네.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이거 줄이면 3만 원대로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 네. 3년마다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네. 50대시라면 보험료가 네.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이 가능한 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상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네. 좀 정리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네. 정리해보자면 메리츠 거는 좀 적립보험료만 빼시면 뭐 4만 원대로 줄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삼성화재 요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네네. 어머님. 아까 의료실비는 네. 메리츠화재에 잘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면 여기 부족한 게 뭐냐? 3대 질병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암, 뇌질환, 심근경색을요, 보험료가 네.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하고요. 네. 그리고 뇌출혈이 아니라 뇌경색증까지 되는 뇌졸중으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보험사의 네. 어머님 나이에 한 6만 5천 원 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것만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뭐 메리츠 거 4만 원 줄어들었고 뭐 새로운 네. 손해보험사 거 6만 5천 원 더하면 10만 5천 원 정도로 완성이 되겠죠. 네네. 그럼 그렇죠. 기존에 납입하시던 20만 원보다는 아, 약 10만 원 정도 가량 줄여들면서 네. 보험료는 뭐 80세, 부분적으로 80세였던 것도 100세로 될 거고요. 갱신형이었던 것도 비갱신으로 되고 뇌출혈인 부분도 뇌졸중으로 이렇게 저는 네.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지금은 너무 설명을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당장 이렇게 잘 납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한다 했을 때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리 네. 설명을 들었어도 또 한번 생각해보면 네.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왜 네. 다시 새롭게 가입하는 게 더 옳은 건지 여쭤보세요. 네.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732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47살 미혼 여성입니다. CI 종신보험을 월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보가 좀 있죠? 47 미혼 여성 최동원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대부분 이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네. 나는 뭐 사망도 되고 암도 되고 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뭐 아프면 병원비도 안 하고 잘못됐을 때 사망보험금 받고 거기에 뭐 입원비 수술비 특약을 넣으시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 그냥 암이 걸리면 내가 이 보험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의 CI 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의 뭐 50%나 80%를 선지급. 네. 뭐 이제 20만 원대라고 하면 주기약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받으시면 좋은데 CI 보험의 암 특약이 그냥 일반 암이 걸렸다 주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약관상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점인 게 중대한 암. 중대한 암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암이 몇 기냐, 암이 좀 기수가 있으시냐, 몇 기냐, 종양 센치가 어딘, 몇 센치냐,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따져보고 맞으면 드립니다. 네. 안 드리는 건 아니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이 걸렸을 때,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뭐,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0기나 1기 때. 그러면 요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암 걸리면, 뭐, 치료비, 하고 뭐 생활비 이런 것들로 진단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나한테 좀 잘 맞는 보험인지를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네. 한 20만 원 정도 낸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된다. 이것보다는 연금은 그냥 연금대로 가시고 뭐 실비보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3대 진단금, 뭐 입원비, 수술비 이거를 20만 원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저희 쪽으로 좀 증권을 좀 보내주시면 뭐 특약들이나 이런 걸 저희가 세세하게 좀 보고 지금 이제 이번 상황 뭐 결혼을 하셨는지 지금 미혼이시죠? 미혼이시니까 그리고 미혼이시면 굳이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돈을 연금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 뭐 3대 진단금이라든가 입원비 수술비는 생명사보다는 손보사 이렇게 좀 조합을 하셔서 지금 내시는 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대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셔서 혹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더 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732님께서 주신 내용부터 봤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1103님께서 적으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적응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병원은 더 안 갔는데요. 앞으로 보험 가입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응장애라는 게 얼마나 중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병욱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적응장애인데 일단은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정말 까다로웠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이를 뭐 일부러 숨기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좀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전 알림 사항이 제가 봤을 때 이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 그리고 1년 이내에 정신과 질환 약을 처방받았느냐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반드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저희가 가입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상은 제대로 받으려면 요 사항은 고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보다 인수심사가 많이 완화되셨으니까 보험 가입하시는데 큰 걱정 없으니까 잘 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네.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좀 많으신데 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고지 의무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에 크게 중요한 걸로만 보자면 네.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30일 이상 투약 요 항목이랑 그리고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그리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요 네. 정도인데 여기 안에 해당이 된다면 다 고지는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 아시는 지인분도 또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분도 무난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릴 건 알리고 보장은 네.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예. 손자, 손녀들 걸, 예. 저기 병원 갈 때마다 병원비 나오는 보험을 들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9살, 7살, 4살짜리 걸 다 들었거든요. 똑같은 보험을요. 예. 근데, 큰애들 둘은 위에 첫째하고 둘째는, 80세더라고요. 아, 만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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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예. 이제 보험료 내는 건 30년이고. 아, 예, 예. 보장 100세까지가 아니고 80세예요. 예. 그 막내는, 100세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그걸 궁금해서, 이거 제대로 들은 건지, 또 80살까지니까, 100세로 지금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흥국생명의 네.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 이렇게 세 명의 아이에게 똑같은 거 들어주신 거 맞으신가요? 네. 저희 시청자님 그 손자, 손녀 나이가 9살, 7살, 4살 맞으세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요거 보험이 혹시 보험료가 얼마나 납입이 되세요? 큰애는 4만 원 돈이요? 4만 6천 원이고요. 예. 또 하나는 4만 6천 원씩이고요. 아, 예. 막내는 7만 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마도 보장 기간이 좀 길어서 보험료가 네. 좀 더 비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최동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상품 이제 흥국생명의 대표적인 자녀보험 상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장 내용이 아마 이제 주계약 보험료가 있으실 거고, 네. 주계약 보험료 안에 뭐 암 진단금, 그다음에 뭐 뇌출혈,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수술비 특약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애는 조금이고요. 네네. 막내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고 적어서 그런 건지. 이제 보험료 이제 좀 차이도 있으시고 요게 이제 네. 통원 한번 갈 때마다 뭐 만 원, 2만 원 드리는 요 특약이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상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나쁘진 않은 상품인데 그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손주분들이 9살, 7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기가 80세 만기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둘에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나이 때 이제 100세 보험으로 좀 전환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네. 있던 거를 변경하실 순 없어요. 네. 그거는 옛날 상품들은 이제 생명보험 상품들이 다 80세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만약에 100세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 보험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100세 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납입 기간은 좀 길게 설정을 하셨죠. 30년 납? 네. 그래서 뭐 30년 납에 뭐 100세 보험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암,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요런 것들 넣고 뭐 실손 보험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들고 실손 보험은 아빠가 들어서 있다고 실손 보험은 유지를 해주시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생명사에서 조금 아쉬운 게 만기가 좀 짧은 거. 요게 조금 네. 아쉽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암 진단금은 상관이 없는데 자녀 보험은 뇌 관련 질환 보험이 뇌출혈로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액 금액도 굉장히 적고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은 뇌 관련 질환 지금 나중에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당장은 손주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보험이 80세, 100세까지 가면 자동으로 성인 보험까지 쭉 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뇌 관련 질환도 뇌출혈이 아니라 뭐 뇌졸증까지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증 또는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진단금, 그다음에 심장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걸로 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만기가 좀 짧은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요걸 좀 100세 보험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네? 막내는요? 막내 것도 저희가 이제 증권을 받아보면 좋은데. 같이요? 네, 아마 이제 특약들 같은 경우가 좀 자세하게 제가 지금 특약을 얼만큼 넣으셨는지를 모르겠는데 보험료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특약은 좀 많이 구성하신 것 같아요. 아, 특약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계약이나 특약 이런 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보장이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네. 하면 뭐 기존에 내시던 거를 뭐 정리하고 새롭게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플랜을 짜보고 뭐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기존 걸 유지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으로 증권을 좀 상세한 증권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보내줘야 돼요? 네,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그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네. 증권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보장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 손자, 손녀를 위해서 보험금을 조금 더 지급할 여력은 있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번에 볼 문자 내용은 1259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작년에 가슴에 있던 상피내암을 수술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19주째인데요.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 바로 들어볼게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 예. 일단은 먼저 좋은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 예전에는 암이라고 한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암이면 다 사망하겠다, 암이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할 정도로 암에 되게 위험하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많이 발병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유방에 이제 완전 유방암이라기보다는 네. 따로 좀 유사암이라고 해서 좀 낮은 암이거든요. 그 질병 코드는 D코드인데 임신주수 19주시잖아요. 요거 임신주수 20주 이후부터는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신 그 상피내암으로 관련됐던 그 의사 소견서랑 네. 그때 진료 차트는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20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신데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태아보험이잖아요. 태아특약은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20주부터 22주까지만 네, 좀 조급하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다라는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도 좋고요.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7828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37살 여성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일까요? 최동원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연금보험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37세 여성분이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요거를 좀, 예, 결혼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연금은 크게 보시면 이제 소득공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되시는 게 있고요. 이제 소득공제 되는 거는 장점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공제가 된다. 근데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된다. 요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종신형 연금은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좀 급여가 많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상품이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소득공제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는 받지 않지만 종신형으로, 비과세 되는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거기서도 또 이제 나눠집니다. 이제 소득공제 안 받는 상품 중에서도 회사의 공시율을 따라가는 일반 연금, 일반연금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공시율이 아니라 내가 내는 돈의 일부를 이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들이는, 네. 변액연금,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시율, 보험회사의 공시, 지금 예정이율이 한 2%대 중반, 그러면 뭐 사업비 빼고 뭐 빼고 최저보증률 뭐 1% 이렇게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시율 연금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서는 변액연금인데 납입 기간 중에 5%, 거치 기간 중에 4%를 최저 보증을 해드리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쪽으로 좀 이제 운영을 하시면,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난 것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수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이제 납입 기간 중에는 5%, 거치 중에는 4%를 최저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품 쪽으로 좀 운영을 해보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뭐 내가 목돈 뭐 한 달에 나는 50만 원, 100만 원 내겠다 이거를 다 내지 마시고 이걸 좀 쪼개서 하시거나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연금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로 계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 납입 여력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고, 부족한 거 또 나중에 뭐 연봉이 좀 늘었다 뭐 돈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납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빨리 좀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금 준비를 하시기에 늦지 않은 나이세요. 그래서 변액연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예. 남편 보험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이요. 33이요? 31살이요. 31하시고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저희 남편 앞으로 지금 보험이 3개가 들려져 있는데 네. 이게 결혼해서 보다 보니까 제대로 들려져 있는 건지 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달라고 전화드린 거거든요.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께는 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 예, 맞으신가요? 예, 총 거의 한 30만 원 돈 나가거든요. 저희 보험 갖고 계신 거 확인 좀 해볼게요. 2011년도에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2015년도에 KB 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 보험, 또 네. 2017년 올해 또 하나가 가입이 됐네요. 예. 삼성화재 예. 안전 운전 파트너 5만 원 납입되는 거 가입하셔서 총 보험료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30대 초반 남자 보험으로 괜찮은지 좀 봐드릴게요. 네. 예, 할 수 있으면 보험료 부담도 좀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31살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시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한꺼번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예.
일단은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요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보험은 좀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보험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잡아먹고 있는 보험인데요. 요거 총 21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신데 주계약 1억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리빙케어가 뭐냐면 CI 보험인데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금의 일부분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망금은 잘 보장이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은요. 중대한 암일 경우만 보상하고 중대한 뇌질환일 경우 중대한 심장질환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듯이 보상을 받기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 희박하다 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보험을 요거 하나 들고 이제 아 나는 암보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시청자님 요거는 삼성생명 리빙케어는 좀 절감을 시켜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KB 손해보험 닥터플러스 요거 있으시죠? 네. 요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실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 딱 그 정도거든요. 요거는 야무지게 잘 구성을 하셨으니까 요것도 좀 보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화재 네. 안전운전 파트너 요것도 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거든요. 운전자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아, 내 몸 다쳤을 때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뭐 중과실, 중상해를 입혔을 거 혹은 뭐 사망사고를 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굳이 5만 원씩이 아니라 엄청나게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서둘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생명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KB꺼 닥터플러스 있으시죠? 네. KB 닥터플러스는 요거는 잘 가입하셨으니까 유지하시고요. 이번에 네. 최근에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17년도면 삼성화재 네. 안전운전 파트너 요거 있으시잖아요. 네. 요거 앞전에 실시간 상담했던 분이랑 똑같이 적립보험료 만기 환급금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거 저라면 5천 원에도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5만 원이었는데. 네. 네,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KB 손해보험 의료 실비만큼은 가져가시고요. 아까 네. 저희 메뉴에 삼성생명 그 리빙케어 있으시죠? 네. 요거를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여기 그러면 빠진 부분이 저희 뭐 결혼을 하셨다 하니까 이제 사망금도 필요할 거니까 사망금은 뭐 개당식 설계로 복층 설계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암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 3천만 원, 심근경색 3천만 원,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설계를 하고요. 거기다가 또 아까 저희 운전자 보험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 같이 넣으면 저희가 뭐 음식점에 가서 세트 메뉴가 더 싸듯이 한 번에 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기존의 거 KB 거는 유지해 가시되 추가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금, 3대 질병, 그리고 운전자까지 하면 지금 31세 남성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뭐 9만 원, 10만 원이랑 그리고 아까 KB 거, 저희 거 남은 거 가져가게 되면 보험료가 한 뭐 12만 5천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내고 계시던 30만 원 보험보다 보험료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줄어들었음에도 이러네요. 불구하고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암, 일반 뇌졸중, 심근경색 보상해주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17만 원 이거 줄어드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녀가 생기신다면 자녀보험에 추천하는 이렇게 같이 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그래도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네.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네. 요거 좀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는 그 여태까지 납입했던 돈에는 좀 일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요거 때문에 이런 거 아 원금 손실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이분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내셨잖아요. 근데 20년 납이에요. 여태까지 낼 날보다 앞으로 더 낼 날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차라리 이 기회비용으로 저축 혹은 예금에 넣으면 그 이자를 받아서 좀 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은 네. 또 역시 20년 만기로 짜주신 건가요? 네.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아. 구성했을 때 이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화드리기 잘했네요. 그러셨어요? 네네. 예, 지금 조병욱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네네.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게 따신 분들 남기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이고 문자 무료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